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도정법,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하시도록 하고요. 바로 건축법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410페이지를 봐주십니다. 410페이지 봐주십니다.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은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점수가 나오시고 우선 건축법과 주택법을 해나가시는데 여기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한 6문제는 쉽게 맞추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제일 잘 보시게 되면 목적 찾으셨죠. 4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대지부터 설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준 추천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대지에 관한 기준과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기준, 설비 기준을 각각 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안전 동원해놓습니다.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다루게 되는 대상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 받으신 거 있으시죠? 이 한 장만 잘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면 아마 7문제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양가를 1번 보시게 되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장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배제 5가지 나오는데 분명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이라는 것 잠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용 배제와 관련되어서는 28회 때 시험에 출제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관한 사항도 28회 때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 잠깐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를 2번 보시게 되면 얘는 별표 3개입니다. 매년 시험에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29회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일 없을 겁니다. 다만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오지선다를 자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층과 발코니, 특히 구조와 관련되어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을 올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으로 규모에 관한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바닥 면적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건축 면적과 연 면적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행위 보시니 건축과 관련된 5가지 형태를 각각 보실 수 있고 대수원 별표 해놓습니다. 27회, 28회, 29회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것이 대수선인데 얘는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1번 내력별 증설 해체 또는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 보호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방화벽, 4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경관지구란 말 확인되시고 다가오 다스텍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3번 리모델링,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올해 작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란 용어와 일부 증축, 개축이란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용도 변경 찾으셨는데 이 용도 변경이 작년에 시험에 냈습니다. 4년 만에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얘가 한번 시험 나오게 되면 연속해서 3년 나옵니다. 그래서 30회 시험에도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군과 관련되어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의 시설, 전기통신시설, 문화취비시설, 영업시설,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기타 시설군 각각 9가지를 나중에 해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교재를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교재 순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교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4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1. 지하층 찾으셨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이상 줄쳐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은 맹지이겠습니까? 대지이겠습니까? 대지입니다. 만약 맹지라고 하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위 통행권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실력 대단해지셨는데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만약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면 그것은 맹지인데 저 맹지에 만약 도로가 개설되게 된다고 하면 맹지 가격은 10배에서 20배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주위통행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나중에 저 맹지의 소유자 되었을 때 도로 뚫는 방법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대한민국엔 도로 만드는 방법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상황에 맞추어서 저런 맹지 주변에 토지 소유자가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는 한 달에 걸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땅 일부를 도로 내주는데 동의해 줄 수 있죠. 아니면 그 부분만 땅을 팔아준다고 하면 맹지의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직접 해나가시는 게 실무상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 일단 그쪽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 한 층을 만들게 되면 건물 한 개층이 지표면 아래 존재한다고 하면 분명 지하층인데 간혹 반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저 반지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금 6층 바닥을 밟고 있는데 이 바닥은 종이장처럼 얇게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두께를 갖춘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층 바닥 에 발을 올려놓게 되면 7층 올라가게 되면 7층에 바닥 올려놓는 바닥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바닥의 윗면이라 표현하고 위층 바닥의 윗면은 얘지 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높이를 건축법에서는 층곡, 층높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주택의 층고는 3m이고 반면 비주택인 경우에는 층고가 4m 정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층고가 4m 정도인데 학원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과 달리 천장 부분에 통진설비나 소방설비, 다양한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층고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만약 1m밖에 안 된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의 층고는 4m인데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1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 2분의 1 안 되죠. 만약 이런 반지하라고 하면 그때는 지상층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지표면으로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3m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첫 번째 요건 충족했습니다. 해당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지하층이 되게 됩니다. 추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빼버린다. 지하층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저 반지하와 관련된 부분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 잡아먹는 부분 아니거든요. 우리 캐슬이라고 하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집은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본 사람 없습니다. 대신 그 집은 2층짜리입니까? 3층짜리입니까? 예, 대기로 본데 그거 2층입니다. 그리고 반지하층이 있습니다. 반지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보기에는 한 3층처럼 보이지만 반지하 두고 지상으로 2개층 형성한 상태인데 특별히 저 반지하가 층고가 4m인데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달랑 2m라고 하면 이 부분은 층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 되게 됩니다. 주시는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지상 8층에 지하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학원 건물은 11층 건물입니까? 8층짜리 건물입니까? 8층짜리 건물입니다. 사실 이 학원을 이용하는 특정한 사람들은 이 학원이 지하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지하층의 존재 사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배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두 가지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2번 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주요 구조부 찾으셨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다만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 추천 없습니다. 제외한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를 법에서는 주요 구조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률상의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와 좀 차이 날 때 있는데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중요한 구조부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되는데 기둥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자주 보신 적 있죠. 우리 학원 강의실에도 기둥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 못을 박고자 할 때 못이 들어가지 않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양쪽 끝에 외벽에는 창문 없는 벽면이 있습니다. 그걸 내력벽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내력벽은 기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주요 구조부를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얘는 수직구조이다, 수평구조이다. 수직구조야만 건물 무게를, 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 대충 만들게 된다고 하면 바닥 주저한 점으로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들보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들보. 얘는 수평구조이다, 수직구조이다. 대들보가요? 대들보가.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들보에 해당되는 보는 수평구조물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가 전정이 있는 학원 강의실에서는 저 볼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저 바닥을 여러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고자 한다면
저 바닥 무게를 저 기둥에 잘 전달시키기 위해 위층 바닥에 붙여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수평 돌출 구조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본 적 없다고 하면 바로 지하층 내려가셔가지고 천장 보시면 위층 바닥에 튀어나온 붙어있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걸 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도 건물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주요 구조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토직구조이다, 수평구조이다. 수평구조라는 것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붕 자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저 지붕의 외관을 잡아주게 되는 이해 하나하나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62년대에 태어난 분 안 계시죠? 저도 그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 1962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았겠습니까?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많았겠습니까? 기와집, 초가집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지붕의 외관을 잡아주게 되는 지붕틀 하나하나도 건물 미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판단해서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포함시켰는데 그리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지붕의 윤곽을 잡아주게 되는 틀 하나하나가 바로 주요 구조부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하층 바닥은 바로 이제 땅이거든요. 바닥 붕괴될 염려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대신 지금도 많은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괜히 이상한 용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이런 용어들이 좀 정리되고 이해되신다고 하면 건축부에 아주 쉽습니다. 사실 지금 이 한 장짜리가 건축법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짜리 가지고 제가 8시간 수업할 수도 있고 4시간 수업할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대신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없으실 겁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갖추시게 된다고 하면 얘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몇몇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출제되는 방향에 대해 분명 파악하고 문제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자주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거실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지키셨고 3번 주요 구조부 보셨고 4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교재가 작년 개정사항을 좀 반영하지 못했는데 아마 교정 과정에서 수정이 좀 안 됐나 봅니다. 양가로 4번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로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또는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증축에 관한 사항들만 다루고 있는데 증축에 뭐가 추가됐다? 개축이란 말이 추가되었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개축 적어놓습니다. 개축이란 말 적어놓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는 대수선이나 증축, 개축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순서대로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건축관계자와 관련되어서는 1번 건축주 찾으셨고 그리고 4번 공사 시공자란 말 찾으셨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도급 공부하셨습니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을 뭘 한다? 도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급과 관련되어서는 도급인과 이제 법률 용어가 막 튀어나오십니다. 수급인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민법의 개념을 바로 건축법이나 공법에 바로 접목하게 되면 저 도급인은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수급인은 시공자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 시공자라 함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하고요. 그 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금을 조달하고 만약 그 공사가 잘못되게 된다면 전반적인 책임지는 자를 시행자로 표현하게 되는데 작년에 상도동 유치원 사고 기억나십니까? 그것 49세대에 단지형 다세주택 만들다가 집안 잘못 건드려서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실제 공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시공자이고 공사 맡긴 사람이 시행자인데 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책임진다. 그때는 시행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가끔 수급인과 관련된 담보 책임이라는 말도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는 민법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민법에서 도급, 수급에 관한 사안들을 공법에서는 뭘 한다? 시행, 시공으로. 알고 계신 시행자 한두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시행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 수업 듣고 시행하는 분이 한 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한 10년, 15년 동안 이 시행에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천세 정도의 아파트를 만들고 나면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전화번호만 바뀌겠습니까?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싹 다 바뀌는 게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시행하실 때까지는 돈이 없으셔가지고 꼭 절 불러다가 밥 한번 사달라고 하면 혼자 나오셔야 되는데 직원들 한 10명 다 데려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제 월급 별로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저 앞에서 이번 일만 터지면 200억, 500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공만 하면 이상해지십니다. 전화번호 바뀌십니다.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실제 공사 담당하는 자 가끔 종합건설이라는 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시공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하고 얘를 공사 시공자라는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저 건축주와 시행자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제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 더 여쭙게 있습니다. 설계도는 누가 작성하겠습니까? 설계자가. 아, 설계도서는 설계자가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한 이야기를. 예, 그런 게 공사 관계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6번 설계도서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방화구조와 내화구조란 말이 있는데 이 내화구조는 참을 인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화재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화구조라 하고 방화구조는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방화구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얘는 불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도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불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수재료는 물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보는 거 아닙니다. 꼭 보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진 않지만 보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불과 관련되어서는 무조건 11층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가 1000제곱미터가 불과 관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불하자로 표현하는데 불하자 대신 시공물대까지 뭐란다? 불천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금 보셨던 내화구조나 방화구조가 옆면적 천, 바닥면적 천제곱미터와 연결되어 설명되는 구조, 재료라고 하면 그 질문 맞는 겁니다. 앞으로 불은? 얘는 불하자가 아니라 불천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빨간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만약 이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물을 뿌려 불을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방대에는 소방펌프라고 하는 게 제공되는데 이 소방펌프가 지표면으로부터 40m까지는 도달한다고 합니다. 넘는 곳에는 물이 쉽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성능 좋은 펌프가 지표면으로부터 160m까지 도달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얘가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겠습니까? 한강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한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행주대교 가는 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때 예전에 누가 서울시장 하실 때 서울을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한강 한가운데다가 이 펌프를 설치해 놓고 분수 목적으로 열심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방대에는 40m 도달하는 펌프만 제공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공부하시면서 층고가 4m라고 하면 얘는 10층짜리죠. 그런데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이 소방펌프의 물길이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10층짜리 건축 공사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평당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1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900 정도 듭니다.
다양한 소방설비를 갖추다 보니 그렇게 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1층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불과 관련된 건축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잘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민법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물이라는 개념만 가학하시면 됩니다. 주종 관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하나 푸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1. 발코니란 말 찾으셨죠?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외벽 동그라미 놓습니다.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주택부터 발코니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다 보면 1층 건물과 2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래층의 건축면적과 위층 건축면적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땅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아파트 외벽면에 일부러 뭔가 돌출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유리창 사시함으로써 주택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했죠. 그것은 이 돌출 구조를 만들었을 때 부가적으로 설치했다 이 말을 사용하게 되고 가끔 2층짜리 건물 보게 되면 아래층의 건축면적과 위층 건축면적이 서로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나는 공간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는 발코니 확장해야만 요즘은 방 크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 거실, 침실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도 분명 발코니 있지만 학원 발코니는 창고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허용되는 것은 오직 어떤 건축물만, 주택만. 만약 여기 베란다를 주거 공간으로, 거실 공간으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교도소에서 잠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몇 달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 가능한 것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만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대신 집에 가시면 원래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아, 베란다에서 뭐 가져오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공법 시간에 이상한 공부했는데 앞으로 얘는 발코니 아니라, 아,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야.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게 되면 가족들이 걱정하십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러 나갔다가 사람 달라져 왔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는 그냥 베란다를 하셔야 되지 우리끼리만 발코니이시 집에서는 그냥 부르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고 나면 예전에 국어 시간 때 홍길동 전 읽어보시면서 느꼈던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심정 그것을 이제 감정이입 상태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발코니에 대해서만 건축부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거실, 침실, 창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만 허용되는 겁니다.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2, 13, 14 묶어놓습니다.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찾으셨죠?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층수 또는 높이 기준으로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이 나오고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그리고 14 준 초고층 건축물 보시면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부터 아닌 것 가로 해놓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축법에는 적용 대상이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달리 표현하는 세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뭐가 고층 건축물인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개 층고가 4m라고 하면 높이는 4, 3, 1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높이가 120m 아니라 100m로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또다시 분류하게 되면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이 있다면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법률 용어와 관련되어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부정하는 개념이다.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죠.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40층이면 걔는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서울의 63빌딩이라면 지상 60층에 지하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걔는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는 초고층 건축물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용산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여기도 아마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높이 또는 층수 기준으로 일반 건축물과 구분되는 것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더라 이렇게만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30층 이상부터는 다 뭐다?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 그렇게만 구분해 주십시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좋아하셨습니까? 저 생물을 좋아하셨다고 하면 저 생물을 구분하게 되면 동물과 식물로 나누지 않습니까? 고층 건축물이 생물이라고 하면 동물 식물의 구분은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축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 요즘 사람들이 이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숫자 붙이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한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6 특별건축구역 필요 없으시고 17 건축의 유지 관리 사시였죠. 근데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진짜 같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한 20년에 한번 나올 텐데 20년에 한번 나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팍팍 건너뛰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17 보시게 되면 건축의 유지 관리입니다. 건축의 소유자 동그라미 없습니다. 사용 승인 추천 없습니다. 건축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멸실 동그라미 없습니다. 관리하는 행위를 유지 관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받거나 대수선에 관한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저 허가 받은 자는 사용 승인 받음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 허가 받을 때부터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 문제는 소유자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건축주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건축주,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공사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이제 새로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분양받은 자가 소유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 그때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소유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를 뭐라 한다? 유지 관리라 표현하고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은 때까지 건축주가 공사 중인 경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관한 개념은 사용 승인부터 멸실까지를 말한다. 그 정도만 지금은 확인해 놓습니다. 아직 우리는 철거란 말도 멸실이란 말도 다 구분 못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잠깐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인테리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19 다중이용 건축입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27회 때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26회 때 시험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29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3년에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나는 3년 뒤에도 계속 공부한다. 올해 끝내버린다. 예, 끝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약이나 또는 문제 풀 때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주실 것은 이번 16층 이상의 건축물 찾으셨죠?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16층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0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보시는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2번 보시게 되면 부속구조물 찾으셨죠. 건축물의 안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 배기를 위한 환기구를 말한다. 환기구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옥상 올라가 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이 아파트 옥상에는 공기 흡입구나 배기구가 존재하고 이 위에 바람 불면 뺑뺑 돌아가게 되는 환기시설물이 있습니다. 저 환기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뭐란다? 환기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환기구를 법에서는 부속구조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환기구는 주요구조부이다 아니다. 주요구조부 아닙니다. 완전 별개의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2번 면적 높이의 산정 기준. 네, 이걸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건축법 답답해서 공부 못 하십니다. 모르는 용어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한 장짜리 목차 가지고 내용 정리하시는 게 이 건축법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한 장짜리가 마음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이것 하나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실 겁니다. 대신 이걸 보기 위해 지금 내용을 보고 있다 그 생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15페이지 찾으셨죠? 415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적기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건축 면적 찾으셨죠. 옆에 페이지에 하단부에는 양가로 3번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닥 면적이 29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 출제 가능성은 건축 면적 아니면 연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2번 건축 면적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건축법은 한번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혼자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출제되는 일곱 문제를 다 맞추십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법률상의 용어이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우리가 잘 공부 안 하려고 하지 얘를 3회독에서 4회독 해놓으시고 시험 문제 푸시면 그때는 다 풀립니다. 근데 한번 하고 포기해버리십니다. 이런 낯선 용어를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포기하다 보니까 좀 점수가 안 나오시는 것이지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예, 우선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1번 찾으셨죠.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 동그라미 놓습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건축물 크기와 관련되어 크다, 작다란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층수 그리고 높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2롯데월드는 몇 층짜리입니까? 그게 제2롯데월드 1, 2, 3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몇 메타이겠습니까? 555입니다. 555m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건물 큰 건물에 대해서는 보통 층수 높이를 기준으로 제가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무 나서시게 되면 건평이 얼마이고 그 건평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건평 얼마인지 연면적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대장 등을 발급하다 보면 면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여기 건축 면적, 연면적에 관한 사안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하나 챙긴 게 있습니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포함한다, 배제한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빼버립니다. 지하층의 존재는 특정인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배제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내가 이 건물 오기 전까지는 얘는 8층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한 4층짜리 또는 5층짜리라고 하면 쉽게 계산하는데 그 벗어나버리게 되면 층의 구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몇 층짜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층수 중에 지하층은 빠진다라는 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이 건물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도로 이용하는 자가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 3층짜리인데 2층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3층 이렇게 돌출된 상태라면 이 하나의 건축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3층짜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 개 건물로만 보입니까? 한 개 건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가장 끝에 있는 벽, 2층의 이 부분과 3층의 이 부분이 가장 끝에 있는 벽이라고 하면 그 외벽 가운데서 외벽이라고 하면 일정한 두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께 가운데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것이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건축 면적과 관련된 도면은 한 장이다, 여러 장 나온다. 한 장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옆에서 바라보다 보면 이 건물이 3층짜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전부 더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연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면적은 건물이 3계층으로 구성되었다면 3계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했기 때문에 평면적인 개념입니까? 입체적, 수직적인 개념입니까? 수직적인 개념 나오는 게 연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면적에는 각층의 말이 꼭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 통째로 중계를 하게 되면 이 건물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 얼마인데 얼마에 가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학원이라고 하면 이 건물 전체 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만 고려하게 된다고 하면 이 학원의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죠. 그때는 무엇을? 바닥면적 합 얼마이다. 심지어 이 학원이 건물 한 5층 중에 2개층을 하나는 공무원 학원으로 한 번은
뭐 중개사원으로 사용층이라고 하면 그것도 건물 전체가 아니라 두 개층만 달랑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런 때는 연면적이라는 개념 대신 건축물 일부 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용어가 바닥 면적 합계가 되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두 동 이상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연면적 합계라 표현합니다. 건물 한 동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 따져주고 그 한 동의 일부 크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이 존재한다면 연면적 합계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연면적 합계를 내가 부동산 중개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쓰고 거래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서로 모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가 건물의 한 점포를 중개할 때 하시게 된다면 계약서에는 바닥면적 합계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건물 통째로 거래하게 된다고 하면 연면적. 이런 건물 한 세 동, 네 동 들어가 있는 대지를 한 번에 거래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이다. 그런 이야기가 각각 계약서에 표기되어야 되는데 연면적 합계를 계약서에 쓸 정도라면 돈 많이 벌지 않으시겠습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저도. 그 정도를 잠깐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실 것은 건축면적은 평면적인 개념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연면적 또는 저 연면적을 구성하게 되는 바닥면적은 입체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쉴 때가 되셨습니다. 머리 지내리지 않으십니까? 생소한 용어인데 그동안 민법 교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나 본데요. 예,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